윤석열, 김, 한동훈, 이원석, 이자들 보십시오. 세상에 온국이 다 아는 주가 조작, 잔고 조작, 도로 조작, 부동산 투기 조작, 사문서 조작, 모든 걸 조작했죠? 그거 하나 수사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2년 가까이 맨날 야당과 야당 소속 정치인들만 음해하고 이재명 대표, 송영길 전 대표 얼마나 지도가게 수사를 하고 있습니까? 한쪽에는 지도관 직무위기를, 한쪽에는 엄청난 직권남용을 자행하면서 역사상 최악의 정치검찰, 역사상 최악의 불공정 검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제가 이 피켓을 들었는데요. 지금부터는 춥지만 오늘 제가 한동훈, 이정석을 고발한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기자회견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모두 팩트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한동훈이 법무장관이라는 직위를 악용하고 국민 혈세로, 지돈이 아닙니다, 국민 혈세로 전국을 순회하면서 입만 열면 야당을 음해하고 자기의 팬미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혈세를 악용해서, 직위를 악용해서 사전선거운동, 본인이 출마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다들 지금 이야기하니까 사전선거운동을 자행한 것이고, 급기야는 제1야당에 대해서 그동안 어떤 국무위원도 하지 못했던 극악한 만언을 저질렀습니다. 이것이 민주당이다, 멍청아라는 말을 직접 한동훈이라는 자가 지입을 통해서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제 길을 의심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어떤 국무위원도, 심지어 전두환, 노태우 같은 군사독재정권도 뒤로 야당을 잡아다가 고문하고 나쁜 일 한 건 사실이지만, 공무원들이, 고위공무원이 정책 중립을 엄격히 지켜야 될 법무장관 등이 나서서 야, 이것이 민주당이야, 바보 멍청아, 이것이 민주당이야, 바보야, 이것이 바보야, 이것이 민주당이야, 멍청아, 그러니까 영어로 스투피드를 번역한 걸 텐데요. 그런 말은 한 적이 없습니다. 노골적인 정책 중립 의무 위반이고, 결국은 민주당과 민당 소속 정치인을 전국을 순회하면서 음해하고 비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내년 총선 때 본인도 당선되기 위한 사전선거운동이요. 윤석열 정부가 여당의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야당을 음해해서 떨어뜨리기 위한, 사실상의 법무장관이 나서서 낙선운동을 하는, 야당의 낙선운동을 스스로 자행하고 있는 기가 막힌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느닷없이 열흘 만나서 또 밥을 먹고 그것을 대서특필합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동아일보가 사설에 한동훈을 직격 비판하고 바로 그것이 사전선거운동이나 다름없으니 장관을 그만두고 차라리 선거에 뛰어다라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중앙일보, 세계일보 같은 보수언론까지도 한동훈 장관을 비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오죽하면 그렇겠습니까? 지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세금으로 출장을 다니면서 지 선거운동을 하고 지 팬미팅을 하고 세상의 정책 중립을 가장 앞장서 준수해야 될, 법을 가장 잘 지켜야 될 법무부 장관이 헌법과 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에 나와 있는 정책 중립 의무 위반을, 선거법 구조에 나와 있는 공무원은 선거에서 정책 중립을 엄격히 준수해야 된다는 조항 위반을, 국가공무원법에 나와 있는 공무원은 정치운동에 관해서는 안 된다라는 조항의 위반을 노골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 헬스를 동원해서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사전선거운동, 공무원의 선거운동 관여죄, 그리고 각종 정책 중립 의무를 규정한 우리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죄,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송영길 전 대표 수사 과정에서 국민들은 모르는, 언론에도 보도된 적이 없는 피의사실을 멋대로 공표하고 또 그것들을 일일이 구체적으로 언급했는데요. 그것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지휘를 할 수 없는 검찰청법을 어기고 의무 없는 검사들에게 사건 내용을 보고받은 것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직권남용죄와 검찰청법 위반, 또 피의사실 공표로 제가 함께 고발했습니다.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재판에서도 유리한 증거는 모두 빼고 불리한 증거만 검사들이 제출했는데 그 부분 역시 검사
들의 그 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직권남용죄 등으로 함께 고발하였습니다. 이정섭은 이미 오동현 변호사 검사에서 고발해놨지만 이 한동훈, 이원석, 이정섭 등이 한패가 돼서 국민들을 능멸하고 야당을 음해하는 꼴이 너무 기가 막혀서 본인들은 이렇게 조작검찰, 비리검찰 짓을 하면서 국민들 앞에서 오히려 큰 소리치고 야당 음해하는 꼴이 너무 기가 막혀서 제가 이정섭도 다시 한번 그 모든 문제를 다 이번에 한꺼번에 함께 고발했습니다. 예, 시민, 한 시민께서 김병희 특검 수용. 야, 아, 인유한 지나갔나요? 아, 그래, 인유한이한테 이거 보여줄 걸. 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민주시민기동연대와 평화나무 민생경제연구소에서 공수처에 고발을 하고 온 것입니다. 한동훈과 이정섭의 각종 불법 비리 행위를 직접 고발했습니다. 근데 오동현 변호사 말씀처럼 지금 공수처가 수사가 미진하거나 아주 더디거나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공수처도 항의 방문도 가고 압박도 하겠지만 필요하면 경찰에 경찰에 재고발해서라도 공수처 만나서 하면 경찰이라도 수사를 하게 해야죠. 어쨌든 검찰은 수사를 안 할 게 분명하니까 그 견제수단인 경찰과 공수처가 반드시 윤석열 특활비 불법 오남용, 이정섭의 각종 비리, 한동훈의 각종 사전선거운동, 공무원의 선거운동 관여죄,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등 엄정하게 수사해서 엄벌할 것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동훈이 민주당한테 이것이 민주당이야 멍청아 했죠. 우리 셋이 이것이 바로 사전선거운동이야 멍청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것이 그러면 바로 사전선거운동이야 멍청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맞추지 않았지만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전선거운동이야 멍청아. 이것이 바로 탄핵감이야 멍청아. 한동훈씨 정말 자중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지금 정치검찰의 신분이 있지도 않고 일반 개인의 신분도 아니고 국민의힘 앞잡이 당원도 지금 국민의 앞잡이로서 전락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국민의힘 당원도 아니잖아요. 공무원은 당원도 가입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입만 열면 야당을 그렇게 음해하고 가짜뉴스로 공격하고 정책 중립 의무를 위반할 수가 있습니까? 오죽하면 천하최악의 새치허다 싸가지다라는 세간의 비난이 있겠습니까? 자, 더 사실 윤석열 한동훈 이정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밝혀낸 주가 조작, 잔고 조작, 고속도로 조작 사건 입도 한번 뻥끗 못하고 수사조차 하지 않는 이 한동훈과 이정섭과 이원석 등 생각하면 정말 분노와 하늘을 찌릅니다. 하지만 오늘은 정말 추운 데서 손이 막 얼었죠? 볼도 울고 입도 웁니다. 예, 그리고 우리 기자님들도 너무 수고가 많으셔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오마이TV 또 안지걸TV 민기자TV 종신TV에서 생방송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고발장은 방금 기자견 전에 민생경제연구 사무실에서 공수처로 온라인으로 접수를 완료하고 왔습니다. 접수 번호까지 저희가 받았습니다. 고발장은 접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검사 모임과 민생경제연구소 평화나무와 민주시민기동연대는 집요하게 윤석열, 한동훈, 이원석, 이정섭 등 이 정치검찰 일당들의 국민의 군림에서 수시로 불법을 저지르고 비를 저지르면서 본인들에 대한 수사 또 본인들 가족 특히 이번에는 3대 체납이 있다죠. 이정섭의 체납, 한동훈의 체납, 윤석열의 체납. 이 사람들은 휴대폰 압수수색조차 되지 않았죠. 여러분 보셨죠? 본인도 비번 안 까고 있지 한동훈. 이게 자범이 아니면 무엇이 자범입니까? 아이고 기자회견 끝났